이처럼 볼썽 사나운 지방의회 모습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. 의회 내 폭력 사태 앞에서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.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시장을 향해 던진 계란은 김성일 시의원이 미리 준비해둔 겁니다. 계획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. 여당 대표까지 지낸 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 기초의원에게 의도된 폭력을 당한 셈입니다. 의회 폭력은 국회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도 낯선 광경은 아닙니다. 옛 창원과 마산, 진해로 갈라진 지역 간 극한 대립을 빚는 창원시 의회는 바람 잘 날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입니다. 본회의장은 물론 상임위원회장에서도 몸싸움, 난투극이 벌어진 게 우리 지역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.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표심을 의식한 행동이라고 변명하지만 의회 전체로 보면 그야말로 위상실종입니다. 의회에서 폭력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 지방자치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하나의 원인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를 확대하는 아주 나쁜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정치를 할 방법을 심각하게 모색해야 합니다. 선거구를 행정구역을 기초로 해가지고 읍면 동 단위로 해가지고 지금 묶는 이런 제도 속에서는 창원 마산 진해를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좀 보고요. 그래서 선거구를 광역으로 묶어서 지역성을 상당 부분 선거구에서 좀 희석시키는 이런 주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은 다 하고 있는지 스스로 품위는 지키고 있는지 의회 내 폭력 사태 앞에서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. MBC 뉴스 장영입니다.